정식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인터뷰 때 저 머리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확인해보니까 3년 우등상을 받았어요. 수학을 잘 못해요 라고 그러더니 미스와 전교 1등을 아하. 운이 좋아서 대학 합격했어요 라고 하더니 성적 우수자 전형으로 장학금을 받고 대학에 들어왔어요. 네, 솔직히 얘기해보세요. 학창시절에 어떤 학생이었어요? 공부도 잘하고 친구들하고도 잘 놀고 인기 많으셨을 것 같아요. 약간 개구장이었을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개구장 장난 많이 치고 전형적으로 네. 친구들하고 같이 놀고 혼자 시험 잘 보는 스타일 있지. 친구들 다 망치는데 혼자 놀 거 다 놀고 그냥 확 해서 이제 한 100점 맞고 전교 1등 출신 맞죠? 네, 맞는데요. 네. 참. 아유, 여기 뭐 멘사도 있고 형도 있고 워낙 멘사도 있고 형도 있고는 뭐야? 멘사도 있고 형도 있고 여기도 형이 있어. 형도 있고 형도 있고 정말 동생도 있고 네, 동생 미국 사람도 있고 네 맞습니다. 근데 한 번 봤어요. 생활 기록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, 얼굴이 똑같죠? 지금이 더 어려 보이시긴 한데. 아, 그래요? 예. 그러니까 제가 이때도 이 얼굴이었어요. 그래서 나이 드니까 이제 이런 얼굴이 오래 가요. 네네. 어렸을 땐 노안이었는데. 야, 수 받치예요. 미가 몇 개 있긴 하네. 네. 미가 이제 그 확률과 통계. 제가 고3 1학기 때 대학이 이제 정해져가지고 2학기 때 이제 신나게 놀았습니다. 수시? 네, 수시로. 수시로 들어가면 이제 공부할 필요 없으니까. 네. 수상 경력, 101장 대회, 모든 과목에 다 우승을 받았네요. 그 유머상을 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? 유머상이 있어요? 그러니까 저도 몰랐는데 찾아달라 그래서 막 찾다 보니까 아니 뭐 상장에 때... 유머상이 있어.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받았더라고요. 저런 게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최불암 시리즈 한 거야 뭐야? 유머 감각. 유머 감각 쓰면서 점점 이렇게 자신 없어져. 점점 유머 감각이 조그매져요, 글씨가. 이걸 주는 게 맞나? 쓰면서 약간 이렇게 맞나 싶은 거죠. 그때 저 상 탔던 유머 좀 보여주세요. 아니, 상 탔던 유머 좀 보여주세요. 99년 6월에 했던 유머. 인생을 바꿔줬던 그 유머가 인생 유머. 그냥 막 하다가 한두 마씩 던졌던 게 그냥 애들 잠 깨워주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요. 막 제가 막 굳이 뭐 뭘. 뭐 참새 시리즈, 시리즈 이런 건 아니고. 네, 그런 건 아니고. 그 시리즈 그만해요. 근데 참새 시리즈 만들기 시리즈는 나쁘지 않았죠. 왜냐면 우리도 이제 말꼬리를 잡으면서 유머하다가 한계가 올 때가 있거든요. 잡을 말꼬리가 없을 때가 있어요. 그때는 그 머릿속 깊숙이는 어떤 만들기를 끊는 거예요. 이제 아이들이 집중을 하고 있잖아.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. 그것만큼 좋은 게 없잖아. 너무 좋았어요, 만들기.